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트 히터 제조업체 아이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의 박민주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박민주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한양증권 리서치 박민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윈에 대한 리포트 제작을 해 주셨는데 먼저 주요 사업 내용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아, 네. 아이윈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 시트 히터, 통풍 시트, 그리고 발열핸드, ECU 등의 제품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은 시트 히터 판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히터가 이제 기본 옵션화되면서 그 덕분에 안정적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시트 히터 제조 업체인데 기본 옵션화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시트 히터 제조 1위 업체인데 주요 고객사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윈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대부분 공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랑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의 납품 중이고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기차 비중이 지금 90% 이상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내에서 공급업체로서 아이윈 시장 점유율은 95% 이상으로 작년에는 97%를 달성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이고 작년에 97%면 거의 독점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회사를 통해서 친환경 발전소 사업도 하고 있네요.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웰 에너지가 연료를 생산하고 이제 이웰이 이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원화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 특성상 마진율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올해 S&P가 상승한 것도 이제 매출 및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 시점에서는 가동률 상승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수 당시에는 좀 노화되어 있던 설비를 재정비하며 점점 가동률을 늘리는 중이고 재정비를 위한 초기 투자는 올해까지 진행 그리고 내년에 설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보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동률이 풀 가동률이 되면 올해 말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본업뿐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로닉스 지분 인수를 했습니까? 네, 프로닉스랑 더불어서 여러 자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아이윈 저희 본업과 더불어서 미래 자동차에 탑재 가능한 여러 센서 등의 기술을 이제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장화에 따라서 아이윈과 자회사가 함께 효율적인 공급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진화와 함께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사 확보와 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과 투자 전략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시트 히터 사업은 이미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아이윈의 주 매출원 그리고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의 성장에 관해서는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시트 히터를 비롯한 기타 자동차 부품들도 지속적인 소재 개발을 통해서 제품 라인을 확장 중에 있고 뭐 이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인 인수 활동으로 사업 다각화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회사 사업 현황과 앞으로 또 추가될 인수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 투자 관점에서 아이윈이라는 회사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발전소 사업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향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수혜와 향후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의 사업 확장이 이슈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본업뿐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이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격은 1,7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 전략, 가격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도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경쟁사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저희 그러니까 피어랑 포함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좀 저평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산업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또 발전소 가동률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가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